다음이 있을까요? 다음이란 게 존재할까?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이네요 이제. 이거 쓰고 이것들 다 쓰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필요 없고 이것도 써야 되고 이번 전투에서지? 그러면 이거 오케이 중간에 써도 된다는 거지 저건. 8번 쓴 다음에 자 사신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신선한 영혼들 제일 어려운 놈인데 기존에 근데 이놈보다 더 어려운 놈이 이 뒤에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확인하는 게 목적 아니냐고? 어? 어휴 메리메리 문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게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메리님. 방송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이 하필 여기 둘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딜이 가르기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까지 치려면은 근데 좀 일단 이렇게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스빵코 근데 도발 무시 못함 신속 아니고 0 우와 딜량 보소 사람 살려. 아 요번에 분량 딱 하필 써가지고 이게 안되네. 얘 1인데 살려야되나? 이거 신속이기도 하네. 2짜리 써야돼? 아 포스트 모자른디 맞는 피해 증가 도발 무시 해버릴 걸 그랬나 그냥. 아 이거 그냥 할걸 그랬어 처음에. 너무 안 이랬는데 초과 1이나 한번 그냥 쓰자. 땅 이거 그냥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더 할까? 안정성을 줄까? 아니야 가르기랑 그림자 환영이 낫겠어. 요렇게 가고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요 상태에서 턴 종료. 죽음의 표식 이때부터가 노답인데 자 스킬 8개쯤 썼다 싶으면 이것도 이제 슬슬 쓸 준비하고 잠재력이랑 그림자 배기 응원 난도질인데 난도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코스가 7이라서 상관없긴 해. 신축도 걸렸고 가르기에 응원 잠재력? 아니야 응원? 그림자 배기? 난도질? 난도 2개? 과부하 제거할 수 있긴 있는데 난도 이러면은 아이고 깜짝이야. 신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거 안 써도 되고 중첩 안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안 써도 되고 난도 쓰고 물약 쓰고 난도 쓰고 가르기 쓰고 이것까지 써버리면 딱 잡힐 것 같은데 그냥 그 즉시 사망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딜이 난도니까 그럼 난도 또는 과부하니까 1이란 말이지. 나 무서운데. 이거 여기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중요 표식 찍혀있는 거? 모든 아군 20 다는 거 아니야? 일단 문턱으로 버티긴 할 테니까 잠깐 스탑 해봐. 치유 물약을 여기다 하나 쓰고 그 다음 난도 얘를 때렸네. 이거 약간 의외인데? 아 근데 기절이 걸린 건 좀 글타. 근데 기절이 걸려있는데 왜.. 아.. 얘 거구나? 트리샷 거구나? 깜짝이야. 왜 쓸 수 있나 했네. 이걸 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톱니바퀴를 쓸 생각입니다. 쓰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얘가 기절 걸려있다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일단 기절을 알약으로 풀고 그 다음에 톱니바퀴를 써보자. 근데 처음 써본 아이템이라서 이거 그림자 본신 가르기 일격의 주님 곁으로 땅. 아 저거 회피하냐 왜. 그리고 난도질 그리고 가르기 그리고 신의 축복 그리고 또 뭐 쓸래. 난도질
끝이야? 어 끝인데 거의 다 잡았네. 만신창이네. 어 끝났네요. 신축 0코짜리 써주고 이건 돌려주고 응원 한번 써주고. 응원이 뭐더라 근데? 아 스킬. 어 이것도 그냥 이걸로 코스트 낮춰도 되겠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겠고 폭주나 쓰고 폭주 쓰고 힐이나 해주려고 했는데 코스트가 모자래. 오케이 만족한다. 이 정도면 자 일단 사신은 잡혔는데 이 뒤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얘는 잘 잡혔어요. 23, 59 이거랑 이거랑 어 요거까지 동원.. 아 안되지 약파 갖고 와야되나? 약파 신속이지. 이러면 이거 크리거든요. 30에 크리인데 55까지 안나오지. 아 방어율이 높구나. 어 방어율이 되게 높네. 이것도 신속이니까 일단 신속부터 하고 증가로. 근데 얘 포적 찍혔는데 이거 증가하면 안되는데 원래. 거기다 고정 스킬을 써버렸네. 네 개멍청하게. 왜 그랬냐 쓰면 안됐는데. 어우 야 저걸 회피해. 저건 잘했다. 어 회피할 줄 몰랐는데 저건 잘했다. 뭐야 기절했어 언제? 먹어. 미리 쳐두고 다음 표식이 이제 셋 다 찍혔고 근데 죽을 테니까 의미 없고 들어오가 씨. 아 잠재력 떴네. 근데 어, 잠재력을 써야겠네. 자 이 중에서 일단 신속을 어, 써야겠고 요런 거 방타 아니면 마무리를 하든가. 얘가 2니까 34 나오는 게 있나? 뭐야 45짜리도 치워봐. 45짜리도 있네? 키유 스킬 오케이.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신속 여기다 한 발 그리고 강타 여기다. 아 도발 무시가 안 되네. 도발 무시면서 고뎀 도발 무시면서 고뎀 도발 무시면서 고뎀 없어? 이건 고뎀이 아닌데. 일단 신빛이 신속이니까 쓰고 그럼 그냥 일단 보스 잡아야겠네요. 어 뭐야 캐스팅 스킬이야? 아 미친. 에이 젠장이네. 아 왜 캐스팅 스킬이야. 아 이걸 썼어야 되네. 그러면은 이게 사용성과 발동을 하니까 마나 물약까지 쓰자. 얘가 마지막 보스가 아니게 될 것 같은데 분명. 바부아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쓰고 전술적 공격을 바로 보스한테 받고 연출 보면은 아직도 마지막 보스인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히. 어 거기다 마지막 보스는 저게 그렇게 되네. 이제부터 새로운 보스가 출현합니다. 광기 흔적 잠금 해제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 뒤 스테이지 없나 본데. 신앙의 막대? 공격력 마이너스지만 치유력 플러스 6이나 되네. 최대 체력이랑 지원 강화 착용하면 장비의 치유력이랑 공격력 스탯이 뒤바뀐다고? 오... 오케이. 그림자 구슬 스킬을 낸 뒤에 더 이상 손에 스킬이 없다면 스킬을 뽑는다. 그리고 저주받은 파로스 가면 마이더스 나왔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되는 거 보니까 이 뒤 스테이지 아직도 없나 본데? 아직도 없나 본데 어 돌릴 수 있는 게 없었죠 여기. 이거였고 인첸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오 있다 만들었다. 파루스 가면 이거 세팅할까 말까. 저주 해제 4개인데 세팅해야겠지? 근데 식별 1개인데 쓰기 어려운데. 일단 회복하고 힐 어 안 써도 되네. 야 스테이지 6이 나와있네. 네, 좋다. 어 저주받은 가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안 썼는데
돈 겁나 많이 썼는데 나. 돈막 그냥 다 처발랐는데. 쓰지 말걸 그랬어.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오, 이름도 없어? 뭐지, 여기? 워프돼서 왔는데 이름이 없네. 이게 왜 느낌, 뭐지, 이거? 새장 안에 유물이 보인다. 무작위 두 개의 유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다. 어, 뭐야? 좋은데? 개 좋은데? 확인. 모든 아군의 공격이 무작위 적을 타겟한다. 적처치 시에 초과한 피해량만큼 다음에 내는 스킬의 피해량과 회복량이 추가가 된다. 검은 안개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전투불능이 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위험한데, 이거는. 이게 무난하고 위험하고. 근데 이게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한다. 초과 피해가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전투에겠지, 이건? 분명? 보스전 전에서 계속 누적하다가 보스에서 빵 터트리는 거 그런 거안 되겠지, 아마? 그래서 이건 위험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나 해서 갖다 돌리자, 나중에. 오케이. 여기서 열 수도 있어? 쩐다. 뭐지, 여기? 이건 다 처음 보는 오브젝트네. 이것도 그렇고. 뭐 하는 애일까요? 이름도 없고, 거기다. 잡전투 있는데, 일단, 이거 시계잖아. 뭐지? 엔딩이 나왔나? 게임에? 이게 장비 하고 있는이지. 이거를 돌려보고 싶었는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지 모르겠어요. 정화 스크롤이 있었더라면 좀, 여기서 그냥 막 받았을 텐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영어서 안 썼어, 미친. 이게 뭐야, 264, 이거 뭐야. 어떻게 이겨? 보스 3마리잖아. 뭔데, 이게? 수준이 이게 맞아? 1. 뭐야, 이게? 냉기술사, 화염술사, 전기술사? 이거 뭐 어떻게 이겨? 이거 못 이기지. 신빛 받았고. 39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느 세월에 잡냐, 이거? 일 났네. 금태 3개? 금템? 데미지도 미쳤네? 평범한 데미지도 아니네. 나 알약 싸가지고 이거 기절 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신축 필요 없으니까 이걸로 풀고, 이걸로 힐을 하고, 증가를 시키고, 난도를 한번 쓰고, 일단 첫 발은 그래도 크게 잘 들어가긴 했네. 신빛을 쓰는 게 안전하겠지? 안전빵. 우와, 이거 뭐야, 메테오야? 회피했는데 이거 화상 피해 있네. 가르기 난도질이 있으니까. 근데 난도질을 읽고 과속 쓰고 잠재력도 나쁘지 않은데 코스트가 애매해. 이것까지 쓰면 되니까 그냥 가속. 가속을 걸고 여기다 걸어서 이것까지 쓰고 일단 난도부터 해보고. 부금은 보스전 부금이긴 한데 확률 증가. 가르기를 주님 곁으로를. 아, 그러네요. 체력 공유. 아, 나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그러네. 아, 그런 거구나. 아, 나 몰랐네. 지금 알았다. 자, 얘네 두 턴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얘를 집중적으로 얘네가 둘다 친다든가 그러면 한 번에 가는데, 나눠서 탁, 탁 이렇게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회피는 잘했다. 기절 또 걸렸고. 인사 걸렸고, 도트데일 가지고. 기습밖에 없어? 이건 잠재력이네. 와, 개판이다.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앞으로 갈걸 그랬나? 부러짐 같은 거 없지. 턴당이지. 잠재력을 해인한테 하나 써서. 디버프 해제 있니? 없지. 하나를 이걸로 해제하고, 해인 공격이 아무래도 딜이 높으니까. 근데 3, 4 얘네 두턴 남아있어가지고 못 잡으면 끝장인데.
그랬다가 못 잡으면 난리 나는데. 여차하면 포션을 써야 되나? 이렇게 해서 좀 쓰잘데기 없는 이런 거 빼고 이 상태에서 포션을 하나 여기로 하고 그 다음 신속 치유를 여기다 쓰면서 파란색으로 걸고 여기서 4코스트 남은 거 가지고 최대로 뽑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타격, 봉쇄, 공격력 약화, 타격 봉쇄까지 하면 과부하, 혈액 연료 이거 안 돼, 위험해. 치유의 샘. 그러면 타격, 아니 일단 디버프부터. 봉쇄죠? 그리고 기습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본인 스킬이 없기 때문에 기절 확률이 있는데 한번 걸어본다. 아 저항했다. 기절. 자 이제 이 녀석이 누굴 때리냐에 따라서 일단 한 턴 버티긴 하는데 얘가 첫 턴을 잡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해. 다음. 빈사까진 안 갔는데 문제는 여기다. 자 한 명 죽나요 이거? 죽고 포션 써야겠는데 웬만하면 프레셸이 죽었으면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약파 난도. 어? 뭐야 얘 1이네? 그러면은 아 죽어서 목걸이 하나 쓰는 거는 안 되는데 안 쓰고 싶은데 신속 하나 하고 난도가 여기 잘 들어간다면 여기 안 들어와도 뭐 체력 공유니까 56만 들어가면 되는데 방어율이 높아요. 그게 문제야. 29. 그래서 결국에는 안 돼. 결국에는 센 공격하지 않는 한 안 돼. 이게 그나마 신속인데 이거라도 일단 쓰고. 어? 아 오 범위 공격은 이게 체력 공유라서 다 들어가는구나. 신속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러면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한 개가 없네. 이런 거는 그거고. 먼저 쓸 걸 씨. 서순 잘못됐어. 29. 아 답이 없나? 아 한번 돌려봐야지 그래.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거? 위협. 됐다. 오케이. 됐다. 어우. 열쇠? 왜 열쇠밖에 안 줘? 경험치 안 줘? 그리고 왜 디버프 이거 계속 남아있어? 뭐야? 스테이지 동안 지속? 뭐야 이 미친 건. 아니 아하 이거는 되게 좋은 걸 주는 덴데. 어 뭐야 셋 다 열린 거야? 아 그래도 아 이거 뭐죠? 아니 이거 어떻게 버텨? 뭐 없는데. 아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해제 불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건데 약이 없어. 미친 것 같다. 큰일 났다. 약 나 다 쓰고 왔지. 아 전투불능. 아씨 안 죽었어. 차라리 그 전투에서 죽을 걸 그랬어. 저거 걸릴 바에. 여긴 뭔데? 알 수 없는 힘이 담긴 금고? 장비 혹은 유물 하나에 전멸시 보존 기능을 부여한다고? 아 다음 트라이에 이어지는 거네. 인챈트는 부여되지 않고. 그럴 게 있나나? 없는데. 끼고 있는 거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치명적인 월령이 좋긴 한데 인챈트가 검은 사제 의복이 좋네. 의복하자. 이거 먹는 거 아니겠죠? 이거? 얘가? 이렇게 딱 넣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 됐지? 보존된 거지? 표시가 안 나네. 아 그냥 일로 바로 올걸 그랬어.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 못 버틸 텐데. 못 버틸 텐데. 어떻게 하니? 모든 상태 이상을 해제하고 처음 게 그랬어요? 잠깐만요. 그랬었어요? 아, 이거 아까 처음 거 본 거잖아요, 이거. 그 살리는 거? 어, 근데 뭐야? 헐. 헐. 야, 이 지금까지 이런 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 안 하면 땡이네. 미쳤네. 아, 이씨. 아. 지금까지 이런 오브젝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라 예상을 전혀 못 했는데. 아, 한 번 안 하면 땡이네. 아, 이런 씨. 와, 이거는 좀. 야, 이거 말렸다. 아, 진짜 말렸다. 큰일 났다. 아, 해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씨. 얘네 디버프 다 있는 상태에서 이거 무리다. 아, 이거 못 잡겠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못 이겨. 자. 어, 근데 일반 잡몹이네? 하긴 뭐 막고 있는 잡몹이 아니니까. 근데 디버프 해제를 최대한 디버프 해제 있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스토리가 안 될 텐데 아마. 그걸로 어떻게 버틴다는 방법이 가능은 한데. 보호막 1. 이게 뭔 능력이야, 감시자. 그냥 도발? 뭐야, 12라고? 이거 난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빌도? 16, 8. 방어도가 너무 높은데. 7? 빨간색. 얘 못 잡으면 계속 공격을 하는겨? 지턴도 아닌데? 방금 왜 맞은겨? 이거 붕대함기 쓴 다음에 써야 되는데. 이거 뭐야, 미쳤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나갔네 저거. 고슴도치. 배리어도 있는디. 아유, 하필 또 저기를 저럴 것 같더라 왠지. 아, 개똥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된 바에 고슴도치라도 어떻게 잡아라. 어, 다행이다. 아, 근데 빗맞은 뭐야. 반댐밖에 안 들어왔잖아. 와, 설마 이런 데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시면 곤란한데. 아, 뭐 뽑거나 그럴 때마다 계속 그냥 계속 아주 계속 신속인 경우엔 안 하나? 신속도 하는 것 같았는데 방금 보니까. 그거 봐, 신속도. 뭐야, 미쳤네. 제정신이 아닌데? 전투 중에 못 쓰지. 잠깐만, 약초는 생기긴 했구나 내가. 화상은. 약초 이거 언제 생긴 거지? 내가 못 본 건가? 이거 졌네요. 근데 배리어 66 있으니까 버틸 수 있나? 좀 어이없게 진 것 같은데. 거기다 뽑지도 못해. 미친 것 같네. 54. 46. 응원. 가리기. 36. 와, 이놈 빨리 못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걸 난 전혀 몰랐지. 이 스테이지를 처음 와보는데. 아, 저런 놈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네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공격을. 뭐야. 아, 더 있어? 더 있어? 미친 거 같네. 아하, 그래. 아까 그 공격 고슴도치가 없으면 전기도. 얘도 심상치 않게 생겼네, 전기도치. 여기 딱 40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이럴 거 같더라. 운빨 개똥만겜. 그래, 추가 타 좋고. 5밖에 안 달긴 했다. 근근히 살아남는다 계속.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될까? 아, 안 잡는 게 다음 타에 아이, 잡았어. 다음 프레셸이 죽으면서 걸어준 배려 가지고. 아 이거는 또 이렇게, 야 이 다섯 턴째 안개가 쌓이면서 나오네. 이 노답인데 이러면 또 안 들어가지. 어 잘 들어왔다. 웬일이야. 잘했어. 웬일이야. 왜 그랬어. 뭘 그러네. 아니었는데 잡을 수 있겠다. 오케이. 야 난이도 보소. 열쇠 하나 주면서. 와 씨. 오 뭐야 이거. 아 유니클 그냥 파네. 어쩐다. 어 유니클 그냥 팔어? 봉치 처형의 증표를 스킬로 갖고 온다고? 사신 있었던 걸? 뭐야 여기? 이상한 곳이네. 확실히 엔딩 부분 느낌이 나네. 뭐 이거 두 개 끊어서 가야 돼? 아 여기 보스가 따로 있네. 아 그냥 보스로 직결할 걸 그냥. 일단 프레쉬를 살려야 되는 거고 식량 두 개 사서 최대한 힐해야 되고. 식량 두 개. 약간 그래도 도전 정신을 많이 돋구게 만들었네. 추가가 된 게 잘 됐네. 맞아 랩업. 랩업도 해야죠. 저 빵은 어차피 전투에서 못 쓰니까 상관없는데 랩업도 하고. 어 절반만큼 자신 같이 치유. 깜치 하나 더 추가. 네, 디버프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힐 같이 해주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스킬 중에 디버프 제거도 있긴 있으니까 아마 붕대였나 그랬을 건데. 어디 보자. 어 이거 디버프 제거 이걸로 인해서 급센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부활 안 되겠지? 아 나 이거 아까 그거 다시 쓸 수 없나? 혹시? 여기 뒤를 좀 보자. 이 중에서 부활이 뭔가 있을 텐데. 이거 부활 같이 생겼다. 부활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방금 프레셀 하지 말고 이 헤인을 시킬 걸 그랬나 조금 후회가 살짝 되고. 자 요러면 가야 되는데 1700 남아있으니까 거기가 마지막 같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 이런 거를 낍시다. 치유력과 공격력 스탯이 바뀐다. 장비 지원가 장비. 근데 장비에 공격력 있는 거 없잖아 나. 블러디 메리 13%. 아 근데 방벽 때문에 못 빼겠다 저건. 저건 못 빼겠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것도 한 개만 치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둘이서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저는 못 하겠습니다. 가야겠다 그냥. 쓸 수가 없다 다. 자 너무나 무섭구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드로우 스킬 추가 하나 찍자. 세 턴간 드로우 횟수 하나 증가. 그리고 두 개 더 하나 더 스킬 네 개를 뽑고 비용 1 감소. 오케이. 네 얘네는 못 잡을 것 같아요. 보스 얼굴이라도 봐야지. 이거 가면은 죽어요. 자 보스 얼굴이나 봅시다. 얘가 아마 막보스 같은데. 와 790이네 딱 BGM도 보스 BGM이네. 이런 애를 만들었다 그거지? 잘했네. 안한 사이에 업데이트 잘했네. 4개. 아니 뭔 특기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대처를 할 텐데 알 수가 없네. 얘가 뭐 3번 때릴지 4번 때릴지 난 모른다고. 뭐 아니면 때리면 배리어를 깔지. 일단 때려봐. 뭐야 방어도 높은겨?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지? 어 그러네 방어도가 높네. 이거 근데 왜 딜로 지정 안 되냐? 웃긴다. 이거 돼야 되는데. 보정이라 그런가? 내 옷 그런 효과 아니었어? 어 뭐야?
어 미친.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니 왜 턴이 넘어가지? 아니 왜 턴이 넘어가지? 자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탭키를 눌렀는데 턴이 넘어가네? 아 나 이거 몰랐네. 큰일났네. 이거 뭐야? 직접 내면 잊혀진 왕의 공격력이 10% 증가한다고? 얘 데미지가 10% 증가한다고? 왜? 왜요? 그러기 싫은데요? 그럼 바꾸면 안 돼요? 어 되네? 아이씨 뭐야 바꿔도 이거잖아. 아 공격력 증가시키고 쉽지 않아. 빨간색. 아 뭐 댐증템이라도 애껴올걸. 그리고 지금 약초로 풀 수 있는 고통 디버프는 없다. 이건 또 뭐야. 아 졸 중에 누군가. 아 이거 진짜 인원 많아야 되네 이거. 인원 많아야 되네. 와 나 이러면 힐러 없는 거야 이제? 뭐야 저것도. 저것도 뭔데 어떻게 이겨. 넌 뭔데? 넌 뭐니? 구속사자. 아, 얘 잡으면 얘 풀리는 거네? 어, 저항은 전부 다 저항이고, 방어력 100% 뭐야, 저거? 방어력 100%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어, 큰일 났네? 일단 두 턴 남아있고. 얘부터 죽으면 일단 쉴드는 걸리긴 하는데 문제는 순서네. 신속이면서 1코면서 데미지 살짝 주는 거 없나? 뭐 그런 게 없어. 타격이라 쳐야 되나?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0코 됐고. 어, 헤인부터 때리네, 미친. 이거 좀 죽여줘. 아, 헤인 살려줘. 다시 군대 이것도 여기 안 들어갈 거란 말이지. 어, 진짜 다행이다, 씨. 이 다음 턴에 만약에 프레셀이 먼저 죽으면은 일단 살겠다. 근데, 일단 턴은 빠져긴 했는데. 네 개. 그리고, 비용 1 감소. 응원? 1코짜리 힐 주세요. 어 치유해버리 36킬 마이너스 28 좀 오반데. 아 역시 한참 딸리네. 사람 살려. 아 이거 같이 죽이면 배리어도 못 써먹고. 아하 진짜. 아우 그래도 보스를 봤네. 어 업데이트가 됐고 보스도 봤네. 와 근데 저거는 다시 가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이템이 완벽하거나 강화 상태가 개쩌는 거 아니면은 해인 그 환영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저거는 잡을 수가 있나? 근데 아까 그 막 쓴 템들 있잖아요. 그 뭐시기냐 아 검은 사제복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하면은 어 그 데이터가 없어지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플레이할 때 남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그 톱니바퀴랑 약초랑 뭐 알약이랑 그 다음에 뭐 보스 댐증 추가라든가 그런 걸 다 사신에 썼잖아요. 근데 사신에 안 썼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 썼어도 그 오막대 아니 육막이죠 육막대 그 모르는 전투 거기서 털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깝네. 생겼는지 보면은 1막 가서 세이브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여기서는 이 상태고 파티형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1시대 깨면 된다고요? 지금 4시 다 돼가는데?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진짜. 이거는 보스, 일단 5막 보스는 잡을 테고, 문제는 6막 보스인데, 지금 회복템이 없다는 게 조금, 아니, 디버프 제거템이 없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 그것까지만, 죽겠네. 아, 신보스, 아, 이거 모르는데. 아, 원래 나오던 보스가 나오시지. 아, 왜 신보스를, 어떻게 잡어? 난도 가속, 주님 곁으로, 깜치, 약파, 섀도우 스텝. 신선 낙인, 이거 뭔데? 뭐? 무릎을 꿇으라고? 보자. 턴 시작 시 신성 전이 스킬을 생성한다. 체력을 회복할 수 없다. 전투 불능 시에 다른 아군에게 신성한 낙인을 부여한다. 타오르는 방패, 십자가에게 고통받는 고통 피해를 반감한다. 아, 뭐야, 이게. 디오프 제거 불가하지. 아, 이러면 안 되는디. 뭔 개떡 같은 거를 걸었네. 이, 넌 뭔데, 불타는 십자가? 죽여야 되나? 도발이구나. 그러면은. 일단 난도 가속부터. 잘했어. 그리고. 약파. 뭐야. 아이. 아, 다음 나오려고 대기 중인구나. 약파, 섀도우 스텝. 신성전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낙인을 다른 아군에게 이전한다. 스킬을 사용하면 따라서 시전한다. 뭐야? 잠깐만.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건가? 섀도우 스텝. 약파? 아니, 나 주인 곁으로 쓸까? 안 돼.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이걸 크리로 띄우고 깜치를 쓰지 말고. 아, 저걸 왜 회피해? 저걸. 아, 저걸 왜 회피하지? 제일 중요한 건데. 타오른 방패. 아, 이거 위험한데? 어설트, 약파, 깜빡이는 치유, 도발, 기습.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신축을 써야 되는데. 한턴 남았네. 다행이다. 골고루 때려서 다행이다. 그러면은 어설트를 쓰고 너무 아픈데?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요런 거 써야 되나? 톱니바퀴. 오반데. 근데 저는 얘는 미련이 없어요. 얘는 뭐냐? 6막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걸 쓰면 확실히 잡히긴 하는데 6막 보스는 완전 이거 없으면 못 잡을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여기서 죽으면은 죽는 거고 이걸 못 가져가면 6막 보스를 못 잡는다는 걸 텐데, 아마. 아, 고민 중입니다. 고민이에요. 이걸 쓰면 무조건 잡겠는데, 아마. 이걸 이전해서 회복을 하라 그러는데, 아직 피는 남아있고. 그대로 가본다. 깜치, 약파, 어설트. 그림자 환영. 쓸것 더럽게 없네. 어설트 가져와야 그림자 환영을 쓰든 말든 할 텐데. 깜치가 없으면 해인이 못 버틸 것 같고.
여기서 페인을 치겠지 아마? 아 다치네. 전체 공격이구만. 아 이런씨 못 버티나 이거? 결국엔 톱니 써야되나? 안쓰고 안돼? 도저히 안돼? 자 톱니를 어쩔 수 없이 써야겠네요. 답이 없다. 톱니 바퀴를 사용한다. 근데 죽어있는 거에 포함 안되네. 이건 조금 위험한데 이러면. 근데 회복 스킬은 쓰지 않았으니까 되겠지? 괜찮겠지? 이미 늦은 것 같긴 한데. 아 몰라. 환영검. 아 그래 환영검이 섞여있어. 좀 데미지가 후달리겠다. 기습 일격 땅 신축 붕대감기 그림자 환영 미완성 환영. 안 들어왔어 미친. 한 번 더? 끝이야? 끝이구만. 아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안 들어가지? 아 여기서 톱니 바퀴를 쓰면 다음 보스를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 이거는 어설트부터 쓴 다음에 써야 되고. 아, 또 정확하게 때리네. 아, 근데 1 남았다. 다행인데. 전이해서 회복 한번 해야겠지? 이거는 어차피 코스트 엄청 남는데. 18짜리고 22짜리고 30이나 남네. 페인이 없어서. 페인 죽기 전에 쓸걸 그랬어. 기습 주님 곁으로 깜치. 36짜리고 35짜리고 깡. 자 이렇게 하면 뭐 잡히긴 하는데 일단 잡기 전에 힐 해야되고. 문제는 이러면 다음 보스를 못잡습니다. 다음 보스가 너무 세서 톱니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야 근데 이 좋은 템으로 결국엔 여기서 아 40 만났으면 무조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하필 저놈이 나오네. 이건 일단 있어보고. 하필 진짜. 하필 패턴을 전혀 모르는 신보스가 나와가지고 말려버렸네. 하나 더 써. 어차피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자 그러나 정화 스크롤을 하나 갖고 와 봤거든요. 이게 먹힌다면 개사기인데 다음 6스테이지에서. 자 6스테이지에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다 미친 건물이에요. 옵션들이. 아 그리고 여기 살리는 건 기본을 쓸 수 있네. 여기 전투 하나 중간에 있을 테고 건너가서 아마 세 개인가 이어졌었지. 근데 여기서 쓰는 게 맞을까? 저기서 쓰는 게 맞을까?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육막부터는 유물 거치대를 그냥 마구마구 여기쯤에 있었던가? 아 여기였나? 어쨌든 계속 쓸 수 있고. 살리기 괜히 썼다.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리고. 아 좀 아낄 걸 그랬다. 신속 쓰고. 뭐야 식별 안 된 게 있었어? 아씨 이거 하나 하고 올걸. 정화 스크롤을 여기다 쓰냐 저기다 쓰냐인데 일단 잡몹 잡아보고 생각하자. 아 근데 순간이동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어 넘어온다 미친. 사기다. 오 상점. 이건 또 처음이네. 블러디메일이 암살자의 눈 용맹의 증표를 파는데 그럴 여유가 없고. 산단 빵 두 개고 식별
아, 많이 더 쓰네. 이제서야? 이제야 나왔다고? 아, 여기도 두 개구나. 네. 그 여기가 보스인데. 자, 저는 여기다가 정화 쓰겠습니다. 야, 이게 먹히네. 미쳤네. 신속 하나 더 쓰고. 둘 중에 아마 하나만 쓸수 있었던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마 살리는 거였고, 사람. 이게 유물 두개 중에 선택하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 이게 뭐더라? 유물 맞네. 두개 중에 무작위로 하나 선택하는 건데, 정화의 돌. 저주받는 장비 아이템이 나오지 않고 아이템이 인챈트되어 있을 확률 증가. 그리고, 지금 이거지. 마지막 보스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요걸 받아야 되고, 클리어한 스테이지당 보호량이 이식 증가. 근데 이거를 처음에 갖고 시작했어야 계속 늘어났겠는데, 누적돼 있진 않겠지, 이미. 그래서 난 7이겠지, 7. 이거. 주십시오. 껴봐. 몇이야? 7 맞겠지, 아마? 됐고, 그 다음 이 시계는, 못 쓰네. 이제 이건 유물 전시대만 여는 그런 용도가 계속 될 것이고, 요렇게. 그 다음으로, 아까 안 갔던 여기. 여기는 공을 쓸수 있는데, 여긴 모다라 대천사의 동상. 스킬 하나 선택할 있고, 파티원 전용의 스킬을 포함한 스킬 중에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용 스킬을 포함한 스킬을, 예를 들면 이제, 프레셀한테 난도지를 준다든가, 그럴 수 있다, 그거지. 그리고 하나를 선택해서 있는다고? 하나?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어설트가 두 개인 거가 좀 거슬렸는데, 어설트를 하나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가르기 하나 추가할까? 가르기 하고 싶었는데. 직접 본인이 섀도우 스텝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이 이제 공, 치, 명의, 스테이지 동안 계속 지속되고, 이중 처리 가능하니까 좋긴 좋은데, 좋은 건 맞는데, 해인 코스트가 이런, 이 코스트 이걸 쓸 상태가 안 나올 건데, 잘. 저게 좀 사기 스킬이니까 받긴 받아야겠는데 별로 안 땡기네. 그리고 마이더스를 쓰면 하나 더할수 있단 말이지. 하나 더 할애가 있나? 트리시아가 그나마 조금 애매하지 않나? 아, 얘도 근데 가만 보면 알짜배기 다 갖고 있구나. 얘도 잊을 거 없네. 프레쉘은? 프레쉘도 다 완벽해. 스킬들이 워낙 완벽해가지고. 이돈 가지고 뭐할게 없네. 헤인이나 계속 돌려볼까, 한번?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오케이. 막보스밖에 안 남은 있는 상태. 빵이나 두개더 사고, 사봤자 쓸 데도 없겠지만, 더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디 메리. 잠깐만, 잠깐만. 블러디 메리는 가야 돼. 저건 맞아. 블러디 메리는 무조건이지. 요게 맞다. 됐나? 준비 완료!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됐나? 빵두개 사봤자 전투 중에 못 쓰고. 그래서 사자. 빵두개 주세요. 자, 마지막 보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이길 거예요. 아까 톱니바퀴 썼기 때문에. 그래도 17 되네? 누적 된 건가? 누적이 됐나 본데. 좋다. 아, 이게 또 신축이 걸렸어? 신축이지. 잊혀진 왕. 어떻게 가야 좋을까? 난도가 없어? 크릴 저걸로 날린 건좀 아니지 않나? 이거 크림 61짜리. 아, 크리가 아니고 기본 데미지구나. 격수가 쓰기 때문에 개 높은 거구나. 아, 근데 방어율 쩐다. 쓰면 안 되고. 지금은 아닌데.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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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딜. 아, 회피 모임.
출혈, 처단 여기까지 오면서 디버프 해제 약품들을 약초랑 알약을 최대한 모았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도 문제고 어설트랑 약파랑 효계 주님 곁으로 난도 그럼 난도 아 이게 하필 이게 걸렸어 싶어 효계 섀도우 스텝 약파 어? 아 여기 옮겨졌네 에이씨 빨 됐다 됐다 옮겨졌어 난도에 47에 크리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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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어설트 그럼 주님 곁으로를 요 타이밍에 근데 안 쓰고 그냥 이거를 아 어떻게 할까? 아니 아니 쓰고 깡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 그리고 붕대 하자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아 붕대로 일단 디버프 해제도 했고 돌려보고 어 아 가속은 해놓기만 하고 쓰지 말고 10% 증가는 하지 않는다 구속 여기서부터 문제지 아 구속이 들어가는데 프레쉴 처단 아 데미지 미쳤고 기습 기습딜이 36이니까 방어율? 아 피해량 1 방어 어설트 써서 둘 다 치면서 방어 하나 깨고 아 근데 이게 하필 여기 붙었네 미친 가리기라도 써야되나? 환영검 그리고 기습을 여기다가 근데 아 없구나 오케이 그럼 기습이 여기 들어가면서 프레쉐를 해제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남겨서 힐 써야 될 것 같은데 약파 돌려봤자 못쓴다 아, 돌릴 필요 없고 나머지는 붕대로 디버프 하나 해제하고 어우 개꿀이다 디버프 하나 또 해제 아 근데 너무 아파요 아 또 거시면 어떡해 미친 것 같아 왜 7이야 너무 높아 보통 없지 약초가 없어 약초가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돌려서 힐 뽑아봐야 되나? 안 나올 텐디 보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약파 두 개 힐이면 그냥 써봐야 되나? 오케이 그러면은 둘 다 죽었나? 보트댐 때문에? 아니 얘는 사는구나 아 미쳐버리네 이래서 톱니바퀴가 있었어야 되는데 톱니바퀴 어디갔니 깜치 빨간 약파 걸려있으니까 크리고 그럼 이거고 깡 근데 10% 공증 받아버렸고 어 이게 문제인데 현재 20% 너무 많이 쓰면은 또 위험한디 난도 아 구속 구속 이거는 진 것 같아요 졌어 역시 톱니 없이는 무리야 디버프는 들어가나? 방어는 되는데 아 저항하네 사기네 아 왜 거기다 써 여기다 썼어야지 어 부적은 또 뭐야 이건 또 난생 처음 보네 뭐야 피 반피 이하로 떨어지면 부적 걸리면서 뭐 모습이 바뀌는 건가? 처음 보는 스킬인데? 아 마이너스 1이다 죽었다 사망 대신에 배리어 걸렸다 아 근데 이렇게 걸리면 어떡하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뭔 패턴이야? 이거 뭔데? 보호 기둥 뭐야? 난생 처음 보는 패턴들이네. 뭔데 니네? 27짜리 보호 기둥을 다 뚫어야 무적이 풀린다 그거지?
아지가지하네 아주. 어떻게 잡으라고 있는 거야 이거? 잡으라고 만든 보스 맞아? 아 뭐해 이제 죽었잖아. 아 미친 보스네 진짜. 아씨 진짜 톱니 애껴오지 않는 이상 노답이다 저건. 요번 파티는 모든 궁극템들 모든 궁극 스킬들 다 있었어요. 다 캐릭터들마다 그 캐릭터에게 제일 좋은 아이템들로 다 도배가 됐고 에픽 두 개씩에다가 최상 이템 다 꼈고 스킬 삑살난 거 한 개도 없었고 다 좋은 걸로 잘 떴고 스킬티 완벽했고 모든 게 완벽했는데 저걸 못 이긴다는 거는 톱니바퀴가 있어야 돼. 역시 노답이다 저거. 못 잡겠다. 가시 멸류관 빈사 상태일 때 손에 있는 착용자의 치유 스킬들이 회복 게이지를 무시하여 치유합니다. 치명타 확률 회피 명중 받는 치명타 확률 10% 5개 모두 버리고 운명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내가 이걸 찍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스피드 거의 모든 적은 턴을 넘길 때까지 행동하지 못합니다. 뭐야 이거 사기템이네? 무조건 내가 선턴이라는 거네 이거 있으면? 뭐지? 총공격 가장 비용이 높은 스킬을 모두 시전한다. 내 손에서 가장 다 겹쳐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4짜리가 한 3개 있다 이럴 때 쓰면 4짜리 3개를 다 쓴다. 의술서 애매한 것들이네 다. 운명이 뭐지? 운명이 뭐야? 오케이! 아 재밌었습니다. 어우 세지네.